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안녕하세요.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 책인데요.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책 강의를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한 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다시 한번 HD 화질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의 기본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죠. 자, 공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게 I고 이 공부하는 상황이 study고 이 과목이 English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순서대로 I study English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말은 나 다음에 영어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공부하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가 필요하죠. 나를 그대로 쓰지 않고 나는, 은는이가 이런 게 붙죠. 그 다음에 영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아닌 공부한다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말은 거꾸로 씁니다. 그렇죠? 자, 영어가 거꾸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놓고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말이 거꾸로 쓰고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거꾸로 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순서대로 하는 게 쉽겠죠. 자, 그럼 단어 지금 영어는 3개 썼어요. 우리말은 몇 개 썼어요? 5개 반 썼어요. 하다가 한다로 바뀌니까 반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면 3개 쓰는 게 쉽겠어요? 5개 반 쓰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3개 쓰는 게 쉽겠죠. 변화량도 없고. 자, 이래서 영어는 구조적으로 우리말보다 쉬운 언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이 길어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네요. I study English in the library 라고 하죠. 언제 공부할까요? I study English in the library on Sundays 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말은 어떻게 해요? 일요일마다, S가 붙은 건 일요일마다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가 되겠죠. 자, 우리말은 시간부터 말을 해요. 자, 일요일이란 게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도서관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죠. 자, 그래서 공간, 장소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말하고 우리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쉽겠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쉽겠어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공간이 더 쉽겠죠. 그래서 영어는 더 쉬운 거,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I study English에 점점 추가를 하는 거예요. 뭐부터? 눈에 보이는 쉬운 것부터. 교재 7페이지인데요. 오타가 있어요. 요거 where가 when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죠. 편집하면서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원고에는 제대로 돼 있었는데. 자, I play the guitar가 있어요. 어디서 할까요? I play the guitar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I cook lunch. 점심을 요리하고 있네요. I cook lunch at 11:30. AM이 되겠죠. 점심이니까. 자, 장소 생략하고 시간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생략하고 장소만 쓴 것이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이 있을 때 영어에서는 눈에 보이는 장소 먼저 쓴다. 것입니다. 예문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교재 8페이지인데요. 전치사라고 배운 게 있죠. 저는 전치사가 아니고 방향지시사라고 하는데요. 자, I go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어디로 갈지 안 보이죠. 그 장소는 도착할 장소는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안 보여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간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to예요. 이해되시죠?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 해서 전치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go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to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버스나 택시를 탈 때 take를 씁니다. 그래서 I take the bus 라고 한다면
이 버스에 대해서 손을 흔들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쓰질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까지만 한다면 이 학교는 안 보인다고 그랬죠. 가는 동안에는. 그래서 방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써주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일 때 to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d Emma hugs me 라고 했을 때 나를 껴안는다 이 말이죠. 자, 이거 껴안을 때 사람이 정해져 있죠. 누구를 껴안을지. 그래서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쓰질 않아요. 그 다음에 I go for a drive. I go for a ride. I go for a walk. 이런 식으로 go 다음에 to만 오는 게 아니고 for도 쓰는데요. for라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그럴 때 for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목적지죠. school은 목적지예요. 그럴 때는 to를 쓰고 목적성을 말할 때는 for를 쓰는 거예요. I go 그다음에 for a drive. 어쨌든 I go까지만 보면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목적성을 말하고 싶을 때 for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I go home after work. 똑같은 I go인데 여기는 to나 for가 없죠. 자, 집이라는 것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집에서 우리가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집이라고 방향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갈 때는 I go 한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학생들이나 학교 가지 직장인들은 work로 쓸거 아니에요. I go to work. 그렇죠? 어디 갈지 모르기 때문에 to 다음에 목적지를 말을 해주는 건데 집에 갈 때는 누구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방향 없이 home을 써주는 거예요. 방향이 이미 결정돼 있다 이 말이죠. 다음, I went on a trip to Paris. 자, go의 과거가 went죠. on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we라고 배웠는데 이걸 we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잘안 되죠. 그러니까 go on a trip은 수고야 하고 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on의 의미가 진행이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접촉이고 두 번째 의미가 진행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면 계속 어딘가 돌아다니죠.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의 on을 쓴 거예요. 그래서 I went on a trip to Paris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I go for 또는 I went on 다 수가 아니죠. I watch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볼 때는 TV 쪽으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우리말은 TV를 본다면서 를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 있느냐,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라는 문법 용어가 생기는 건데요. 그런 거 쓸데없는 문법이란 말이에요. 방향을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처럼 to나 for나 on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수거라고 하니까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죠. 수거라는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초적인 영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영어는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어의 어순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주어 다음에 다른 것부터 말하죠. 그래서 나는 영어라고 하면 가르친다인지 배운다인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영어는 나는 가르친다. I teach. 두 단어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나 영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I learn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배우는구나. 뭐를? 그다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자, 주어라고 있어요. 그 영어에서 subjec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어요. verb라고 하죠. 학교 문법에서는 동사라고 했어요. 근데 동사라는 개념이
동작을 말하는 건데 어떤 것들은 동작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object가 있어요. 학교에서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주객할 때 객이란 말이에요. 이 영어의 개념이 subject와 object가 주와 객이거든요. 주인과 손님이란 말이에요. 원래 번역이 객어라고 돼야 되는데 목적어로 하고 번역하면서 또 이해가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mplement라고 해서 보호라는 게 있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단어를 보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유닛 1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재 주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 책은요. 초등학생용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몇십 년 동안 안 하신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어 설명이 있고 기초적인 문법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 지도 받으시는 분들한테 발음 지도할 때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개인 지도 받으신 분 중에 발음 교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음 교정할 때는 쉬운 문장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어려운 문장 가지고 발음 수업하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쉬운 문장부터 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